아빠와 한 집에 살지만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눠본 적이 없는 부녀. 아직도 둘의 여행은 어색하기만 합니다. 사고 났나 봐. 어떤 상황인지 아빠가 보고 올게. 어? 잠깐 있어. 잠깐. 오늘만큼은 딸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예상치 못한 사고가 아빠의 계획을 헝클어 놓았습니다. 와, 큰일 났네. 이거 해결이 안 되겠는데? 신아, 엄청난 컨테이너가 빠져갖고 오늘 해결 안 될 것 같아. 사고 난 거예요? 사고 난 거지. 빠져나오질 못하는데. 그럼 뭐 너도 좀 화장실도 들려야 되고 그러니까 말 들렸다 오자. 어? 내려가서. 여행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듯이 인생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법. 하지만 딸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빠의 마음입니다. 다시 마주앉은 부녀, 아빠가 먼저 말을 건넵니다. 수진이한테는 진짜 아빠가 대리만족이라고 그러더라. 너희들이 하고 싶다는 거, 해야 되는 것들 진짜로 한 번도 싫다는 얘기 안 하고 다 해줬던 거야. 나는 하고 싶은 건 다 했구나. 그래서 그래서 제 꿈을 이렇게 찾아온 거고. 너무 그거는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진짜 스트레스 받았어. 막 2013년이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예요. 이제 내 꿈을 찾아야 되고 친구 문제, 이제 가족들 문제 다 합쳐서 또 왔었어요. 그래서 2013년 때는 행복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딱 아, 나 이때 너무 행복했다. 이게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힘든 것만 생각했지 딸이 그토록 힘들었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자식에게 제일 큰 상처가 부모였다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그런 이제 힘든 시기를 겪었으니까 마음 아프죠. 너무 아프지. 미안하고. 하고 싶었던 말을 조금씩 꺼내놓는 두 사람.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낍니다. 각자의 상처가 버거워 정작 곁에 있는 가족의 아픔은 헤아리지 못했던 아빠와 딸입니다. 오르막 내리막 이 등산길을 걷다 보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길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 정말 한참 방송하면서 인기 절정에 그런 시절이 있었고 또 내리막길도 있었고 진짜 험난한 또 인생 겪지 말아야 돼 그런 또 일도 겪었고 혼자서는 걷기 힘들었을 길. 아, 더워. 아파. 그 길 끝에 멋진 풍경이 멋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원한 폭포 앞에 서니 고였던 마음도 흘려보내고 싶어집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했을 때 저는 다 컸으니까 그냥 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제일 걱정했던 게 수빈이어서. 수빈이? 응, 수빈이가 제일 어리고 애들은 이제 사주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만 그건 잠깐이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면 수빈이도 사랑을 줄 줄도 알고 남한테도 사랑을 많이 주고 아빠도 뭐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수빈이는 수빈이 언니니까 딸 같은 동생이잖아. 그러니까 신경 네가 많이 좀 써줘. 알았지?
동생만큼은 진정한 사랑을 받길 바라는 수진이. 아빠 집에서 같이 지내다 다시 엄마 품으로 돌려보낸 11살 동생이 수진이는 늘 마음이 쓰입니다. 수진이랑도 좀 얘기를 많이 했으면 아빠도 좀 그 얘기를 하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수빈이가 좀 더 상처받을까 봐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옆에 있어주고 싶어요. 자기의 아픔 속에서도 어린 동생을 걱정할 만큼 잘 자란 속깊은 딸. 말하지 않아서 몰랐을 뿐입니다. 소수부족인 흑몽족이 사는 마을. 이곳에선 현지인이 여행객들을 길안내해줍니다. My peoples, we could be living in China, but we moved China to here is almost 1,000 people. We don't do like this and the water just always go down. 부녀의 안내를 맡아준 사람은 차이. 지금 여기 현지인들 사는 집에 우리가 가보는 거야 지금. 차이를 따라간 곳은 흑몽족의 집. 안녕하세요. 지연이야? 아, 좋아? 아, 진짜. 어르신이시구나, 이 집에. 와이프. 어머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손주. 아들. 아우, 그럼 대식구시네, 여기에. 무려 11명이 모여 사는 3대 가족. 이 집의 가장은 28살의 젊은 아빠입니다. 애들이 이렇게 어린데 커가는 모습 보고 있는 모습 보니까 참 부럽고 행복해 보인다. 그게 아버지야. 맞아. 젊은 나이에 가족을 잘 건사한 가장이 아빠는 부럽기만 합니다. 단둘이 살면서도 밥 한 끼 먹어본 적 없는 부녀. 오늘은 이곳 가족들과 한상에 앉았습니다. 웃음도순 함께하는 저녁 식사. 아빠가 그토록 바랬던 모습입니다. 인상들은 너무 좋아. 며느리님세요? 어떻게 돼? 누구셔요? 이번에? 둘째 며느리. How old are you? 20. 와. Same age. 오, same. 너도 여기 왔으면 둘 아들이 있는 거야, 지금. 와.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사람 소리가 나는 집. 누군가에게는 소박한 일상이, 부녀에게는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제 가족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그걸 못 봤거든요. 처음 보니까 진짜 이게 행복이구나. 가족도 행복이구나. 다 하나씩 하는지 봤는데 기분, 얼굴이 다 표정이 좋아요. 아빠가 진짜 꿈꿨던 거는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 아이들 낳고 아이들 커가는 모습을 같이 보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평범한 행복을 누려보지 못한 자식 앞에서 부모는 그저 고개를 떨굴 뿐입니다. 다음 날, 마을을 떠나기 전에 어제 안내를 해주었던 차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장례식장으로 변해버린 차이의 집. 오늘 아침 차이의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며칠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름시름 앓았다는 차이의 어머니.
그리고는 오늘 아침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을까요? Just like 4 or 5 days ago, she's cry a lot. First day she just cried, but she's still stronger and eating 3 or 4 days. And then this morning is like 5 p.m. in the morning. And then she dies. Mom really loved your dad. 먼 길 떠날 때 가장 따뜻한 배웅을 해주는 가족. 수진이도 그 곁에서 잠시나마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유난히 이별에 아파하는 딸. 아빠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저께 잠깐 봤는데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그냥 진짜 오랫동안 아는 사람같이 이렇게 너무 정이 많은데 그동안 외로움에 흘렸던 눈물 이번엔 그 눈물에 정을 담습니다. 마을을 떠나오는 길 이제야 부녀는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아, 막 그 눈 생각난다 아직도. 나였으면 좋겠을까. 되게 생각도 들고. 내일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가기 전에 저한테 팔찌도 주고. 행복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걸. 차이를 통해 배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온 듯 원시의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땀꽃. 이곳에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내 상처에 가려 가족의 외로움을 보지 못한 게 이제야 후회가 됩니다. 어렸을 때 결혼해가지고 못 살아본 삶을 지금 살아보고 아빠도 어렸을 때 결혼했으니까 아빠도 그래.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더 열심히 살게 더 젊게 욕심은 부리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정말 그동안은 아빠 욕심을 좀 부렸던 것 같아 가족을 위해서 욕심을 좀 부렸었어 근데 이제 아빠 삶에 욕심보다는 좀 더 즐기고 좀 더 행복을 위해서 그래 살아갈게. 우리 가족들은 진짜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행복할 거야. 수진 아빠 파이팅. 그럼 촌스러워. 촌스러운 거야? 아빠가 이제 부재돼요? 촌스러워. 그럼 어떻게 파이팅 했으면 좋겠어? 미국 애들은 조용히 할 말 없이 그냥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작은 일에 함께 웃고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부녀는 이렇게 조금씩 행복한 가족이 되는 법을 배워갈 것입니다.